왕자가 제 나라를 떠나실 때에 이제 아까는 이 군주가 조금 만류를 했고 사람까지 이제 보냈지만은 아니다. 난더 이상 이제 제 나라에 머무를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 나라를 떠나실 때에 어디냐면은 제 나라의 저 변경에 있던 주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이제 주라고 하는데 변경보다도 저기 저 이제 임치 땅을 조금 벗어나서 임치 땅을 벗어나서 주라고 하는 땅에서 숙박을 하셨더니 여기 위왕 왕유 행자 그죠? 왕유 행자 좌이 언연을 위왕 왕을 위해서 그죠? 류 만류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다음에 만류하는 자가 그죠? 말 가는 유 행이니까 행을 만류하는 자 가는 것을 머무르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을 위해서 유행 가는 것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가는 것을 뭐예요? 만류하는 자가 그죠? 만류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만류하는 자가 좌이 그죠? 있어서 함께 앉아서 말하거늘 이제 와서 선생님 좀 뵙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게 지금 이 지금 누구예요? 맹자 앞으로 왔습니다. 드려라 그랬더니 이제 와서 앉았죠. 근데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는 싸가지가 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옛날 저이 웬만한 꼬장꼬장한 선비들 가당 차는 어떻게 돼? 아예 대꾸도 안 하죠. 불응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 바라 드시고 앞에서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그죠? 은괴이 와 하신대. 그죠? 앞에 있는 안석에 기대었다가 처음엔 기대었다가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누워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객이 불열랄 그죠? 기뻐하지 않으며 그죠? 다시 말해서 불쾌하면서 말하기를 제자 제숙이 후 감언이언을 부자와이 불청하시니 청물 부 감현의로이다 그러면서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제자는 바로 여기서 제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제자는 제나라 제자가 아니라 재계할 제자의 제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같아요. 제자는 지금 바로 저거 선생님을 만류하게 해서 지난번에 선생님 뒷공문의를 지금 열심히 말을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쫓아왔다. 그래서 땀도 뻘뻘 젖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난밤에 지금 목욕제재 깨끗하게 하고 자 목욕도 하고 씻고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을 뵈려고 목욕제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계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하룻밤 자고 난 뒤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거늘 그죠? 말씀드렸거늘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누워서 듣지 아니하시니 청컨대 다시는 감히 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훌륭하신 줄 알았더니 선생님 지금 태도를 봤더니 천하의 무례한가 같습니다. 다시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 안 만날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맹자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저자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러는 것인가라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어나셔서 왈 좌하라 앉아라 앉거라 그러면서 아명어자호리라 내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리라 석자에 옛날에 노나라 목공이 무인호 자사지 측측 불능한 자사하고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능히 자사를 편안히 하지 못했다 하고 그러니까 자사를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류 신상은 당시에 지금 뭐야 그 목공의 신하들입니다 선류와 신상은 자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능히 그몸 그죠 그 자기 자신들이 편치 않았다 안아 자신들을 자신들이 편하지 않다고 여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신들이 편하지 않다고 여겼느니라 무슨 소리냐면요 자 노나라 목공이랄 때 목공 목자는 나쁜 시오 목자죠 목자는 참그 쓰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그러질 유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시경에서는 자 그물을 철피상두언을이라고 할때 저기 얼굴 무자로도 읽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목멜규인데 여기서는 나쁜 시옥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노나라 거의 말기에 해당되겠죠. 자사가 되니까 이미 전국시대가 되고 그 노나라 목공은 그래도 자사는 당시에 노나라의 현인으로서 자, 뭐냐면은 그 벼슬 자리는 없지만은요, 거의 나라의 사부 형태로 해서 받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목공이 자기가 스승으로 여기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뭐냐면은 그 자사에게 가서 이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자사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나라 목공이 뭔가 국가의 대사를 아니면 국가의 자질구레 한 일까지를 항상 의논하기 위해서 그 옆에 신하가 없으면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 목공이 이제 정치하는 것도 단념했는가 보다. 이대로 나라 망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의 곁에 사람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목공이 만약에 자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뭔가를 그죠? 의논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바로 자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생각했다 이 소리입니다. 오히려 항상 그래서 늘 신하를 보내서 문안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뭔가를 항상 묻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공을 그 섬기고 있던 선료와 신상은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료와 신상은 자기들이 직접 임금님을 잘 모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옆에 시종들 가운데 어진 이가 없으면 이런 겁니다. 어진 신하가 있어서 늘 옆에서 옛날 성인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저기 간언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들이 그 자기 자신들을 불편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우리가 신하의 도리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대들은 장자를 아 그대들이냐라 그대는 장자를 위한 생각인가 장자를 위해서 참 그대들이 장자를 위해서 려 그죠 생각은 하였지만은 불급자사하고 자사에게 미치지 못했고 자사에게 미치지 못했으니 적어도 자너 내가 적어도 누구예요 나는 공자의 도를 잇고 증자와 자사의 도맥을 이었고 더더욱이 지금 전국시대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받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뭐 그렇다란 자부심보다도 제 나라에서도 제 나라 위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국사로 여겼던 사람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나라 같은 경우에 목공에게 있어서 자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대는 장자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것이 자사에게 미치지 못했으니 그대가 장자를 끊었는가, 장자가 그대를 끊었는가. 이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죠. 다시 말해서 맹자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죠? 그대가 나를 위해서 생각은 했다고는 하지만은 적어도 자사만큼, 그죠? 자사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대가 나를 끊은 것인가, 내가 그대를 끊어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나를 만류하는 것은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임금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네는 지금을 임금을 위해서라고는 했겠지만은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임금을 위해서 어진정치하라고 간언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이 소리예요. 그대들이 평소에 임금에게 이런저런 간언을 했더라면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된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네 같은 사람들이 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나 혼자 열심히 자 임금한테 얘기해봤자 내가 얘기해놓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요? 다른 간신배들이 두루룩 들어가서 아, 쟤 뭐예요? 맹자라는 자 오하라기 때문에 그말 들으면 나라 지금 현실이었던데 그런 자말 듣습니까? 라고 해서 반대하죠. 아직 그 내용이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하루 따끈따끈하게 햇빛 쬐다가 우리가 싹을 틔우는데 하루 동안 따끈따끈하게 햇빛을 쬐다가 나머지 열흘 동안은 그냥 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찬 비가 몰아치면은 싹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그죠? 바로 요기에 대한 비유인데 아직 안 나왔나요? 아, 뒤에 나온 모양이네요. 맹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자, 나 혼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죠? 내가 혼자 가서 열심히 얘기하면서 저기 뭐야 임금님이 약간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네들이 그죠? 그대들이 들어가서 또 계속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간언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 내 얘기는 싹 지워버리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종연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끊었는가? 내가 그대를 끊었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맨 밑에 문단에 능히 자사를 편하게 하지 못했다고 여겼고
그 다음에 선류와 신상은 목공의 곁에 사람이 없으면 능히 그 몸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고 여겼느니라.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죠.